푸른 동해와 어울리는 노래, 버니언스의 편지를 들으면서 속초 여행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기행 DJ 코예요. 시원한 동해 바람과 그리고 푸른 속초의 바다와 그리고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제 속을 뻥 뚫리게 해줘서 정말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네, 제가 속초를 찾은 이유는요, 아름다운 푸른 속초 바다를 늘 그리워하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종시에 살고 있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사회 초년생이기에 아직은 서툴고 일이 많아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일 생각나는 건 내 고향인 것 같아요. DJ 호님께서 내 고향 속초를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사람도 새도 머물러 쉬어 가고 싶은 고장, 강원도 속초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파도 소리에 이끌려 향한 곳은 바로 동해를 품은 바닷길, 외용치 바다 향기로인데요.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은 6.25 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다가 지난 2018년 65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는 풍경마다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 춤추는 거 보이죠? 철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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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썩. 야, 하늘은 더높고 바다는 넘실넘실 춤을 추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뭐 너무 좋습니다. 아, 이 넓은 바다에 한 마리 새가 되고 싶네요. 바닷새 뮤직 고! 영원히 잊지 못할 풍경을 가슴에 새기며, 자, 이번엔 해안길을 따라 속초의 대표 항구인 대포항으로 발길을 옮겼는데요. 오, 대포항을, 오, 제가 30년 전에 드라마 촬영할 때 여기 대포항에 그래도 한 몇 개월 있었는데, 오, 그때보다는 많이 바뀌었네요. 내가 너무 오래간만에 왔나? 와, 이 맛있는 냄새 뭐야 이거? 야, 이거 튀김! 오, 맞네. 예, 안녕하세요. 튀김 가게예요? 예. 와, 튀김 냄새가 진짜 온 동네를 진짜 진동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보니까 아버님, 예, 예. 튀김이 쪼매난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러네요. 예. 이거는 동해안산 앞밥에서 나는 새우고, 어, 예. 이거는 왕새우 해갖고. 왕새우? 예, 예. 왕새우고 여기는 새끼 새우고. 예, 예, 예. 대포항에서 새우를 튀긴 지 올해로 40년째라는 한기복 씨. 힘들었던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새우를 튀겼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40년. 여기 지금 큰 새우. 왕새우. 맛있게 보이는데요. 왕새우. 그렇죠. 아, 요 바삭거리는 소리 들리죠? 입안에선 살살 녹더라고요. 하면서 단맛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단맛이. 예. 요거 작은 새우. 작은 새우. 한 입에 딱 들어갑니다. 한 입에. 아, 요거 작다고 얕보지 마세요.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야, 큰 새우, 작은 새우. 맛의 비교를 한다는 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둘 다 맛있어요. 각자의 매력이 있군요. 예, 그렇죠. 대포항을 지켜온 지 40년. 흐른 세월만큼이나 대포항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 옛날에 대포항은 비가 많이 나니까 배가 한 150척 이상 되고 많았어요. 배도 많고 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래갖고 관광객 들어오면 참 싸게 들고 막 그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 폭우라는 뜻을 지닌 대포항. 과거 그만큼 많은 수산물이 대포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새우가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배 타는 이제 그 내용을 새우 같은 건 동해안에서 또 많이 났으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아, 이 튀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먹거리를. 아, 그래서 생각을 했죠.
우리 아버님이 오래오래 건강 지키면서 잘 하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맛있는 튀김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님 건강을 위하여 한 입. 속초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건 이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이 철도가 깔리는 거 보니까 옛날에 여기가 조선소였다는 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수많은 그 어선들이 예, 고기잡이 나가기 전에 배를 이렇게서 수리해가지고 다시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던 데인데 예, 옛날에 어떤 그런 추억이 좀 남아있는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1952년에 세워진 이 조선소는 목선을 만들며 호황을 누렸다는데요. 몇 해 전 문을 닫은 이곳은요, 최근 카페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곳곳엔 옛 조선소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배를 직접 만들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촉촉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걷다 보니 설악산 밑자락 400년의 역사를 지닌 상도문 돌담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귀여운 부엉이부터 작은 새까지 이 마을의 진감 돌담 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야, 한번 봐. 어머, 이거 포도네, 포도. 청포도가. 이야, 이 돌담에 또 이 청포도가 쫙 피어 있으니까 저 어렸을 때도 이게 옆집에 보면 담에 이렇게 살짝 담놈으로 온 그 청포도들이 쫙 있었는데. 야, 이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 멈춰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요하고 그냥 들리는 건 이렇게 잔잔하게 내리는 비. 아. 천천히 걷다가도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상도문 돌담 마을. 돌담 위에서 열린 작은 전시회를 마치고 허젓한 소나무 숲길을 발길을 옮겨 잠시 예, 정제해서 비를 피했는데요. 아우, 여기 참 좋네요. 예. 정자에 앉아서 푸릇푸릇한 소나무 군락을 바라보니 최고습의 세월이 가면이란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이번에 향한 곳은 갯배 선착장입니다. 속초 조항동에서 청호동을 잇는 갯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무동력 선인데요. 일반 배와는 형태도 다르고 운전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갯배 운전에 도전해봤습니다. 땡기면 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예. 옛날에는 손님들이 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거 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거 자꾸 다 당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이렇게 힘껏 고리를 당기면 배가 앞으로 가는데요. 보기보다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촬영을 왔을 때 이거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나 나무. 그죠? 이거 배 막은 지 한 3년 됐어요. 예. 야, 그렇죠. 예, 예. 저는 진짜 30몇 년 만에 지금 이 갯배를 처음 당겨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갯배를 타고 50m 남짓 이동하면요, 과거 실향민들이 정착한 아바이 마을에 도착하는데, 오랜 세월을 버틴 지붕과 건물들, 마을의 좁은 골목길엔 그날의 아픔과 애환이 서려있습니다. 지금 이 갯배를 타고 이렇게 넘으면요, 이렇게 정말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시는 동네인데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예 정말 아 제가 그냥 느껴지겠네요.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모여서 사시는지. 예. 고향을 추억하기 위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은 마을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 오면 뭘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아바이 마을이니까 아바이 순대가 유명하고요. 아, 아바이 마을의 아바이 순대. 자, 대창에 다진 채소와 돼지고기를 넣고 푹 찐 순대와 싱싱한 오징어에 속을 가득 채워 또렷하게 부친 오징어 순대까지. 순대계의 쌍두마차인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순대가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에 시원함이 일품인 함흥 냉면까지. 야, 올여름 도망간 입맛 되찾아줄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야, 그럼 이거 아바이 순대부터 먼저 맛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와, 그냥 정말 담백하네요.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간이 딱 맞아요. 네. 신기할 정도로. 네. 함경도에서는 남자를 높이신 말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해요. 아. 즉 엄마나 할머니는 아마이. 예, 예. 그런데 이북에서 먹었던 그 맛을 재현해서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누가 이북? 엄마, 아버지가 다 이북분이세요. 아. 그때는 사실 쌀이 부족했던 시대라서 대창 안에다가 뭐 시래기,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만들었지 지금처럼 찰밥이나 뭐 살코기 이런 건 많이 못 넣었죠. 고향의 맛을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예. 아바이 순대. 자, 순대에 쫄깃한 명태를 곁들여 먹으니 담백한 게 아, 이 자면서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예, 그렇습니다. 아, 다음은 오징어 순대. 라면에 아, 이것도 별미일 것 같은데요. 진짜 표정으로 너무 맛있어. 이 오징어 순대 맛은 그냥 속초 바다에서 오징어 한 마리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 오징어 한 마리가 너무 찍. 오, 맛있다. 자, 다음은 여기 명란회. 자,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이 맛. 아, 정말 야,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냉면은 내 명이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야, 이거 진짜 맛이 깔끔하네. 저는 정말 이 맛이 그리울 것 같아요. 아바이 마을에서 맛있는 향토 음식을 즐겨보세요. 속초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아름다운 안반에 앉아 일렁이 난 파도를 보니 이런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너무나 무더운 28도 햇볕 아래 세상엔 오직 나 하나뿐이에요. 이제 푹 빠졌네요. 모든 것은 푸르고 모든 것은 아름답죠. 절치없이 두 눈을 감고서 태양은 더 높았죠. 바다가 절로 어루만져주듯 제 마음은 시원합니다. 딱신가요? 아닙니다. 워낙고 가사입니다. 속초를 향한 제 마음이 느껴지시죠? 자, 마지막으로 푸른 동해를 볼 수 있는 해파란 길을 걸으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서유님, 서유님의 고향 속초 어떻게 멋지게 구경 잘하셨나요? 저는 덕분에 너무너무 구경 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내 고향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더 넓은 바다처럼 항상 반겨주고 고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추억이 깃든 도시, 바다의 낭만이 살아있는 이곳은 강원도 속초입니다.